소소감. 계절과 날씨에 맞춰 음식을 먹는 우리나라는 여름 장마철이 되면 밀가루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는 통계도 나왔을 만큼 비 오는 날에 전을 부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전을 부치면 비 내리는 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난다고도 하고 습한 날씨에는 냄새가 잘 퍼지기 때문에 고소한 기름 냄새에 이끌려 전을 부치기도 하죠. 우리나라 고유 음식인 전은 어떤 재료든 얇게 썰어 밀가루 반죽과 부치기만 하면 무조건 맛있는 음식인데요. 따라서 그 종류는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먹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재료라도 전으로 부쳐 새로운 요리로 탄생시킬 수 있기에 생선, 고기, 오징어, 조개, 각종 잎채소와 뿌리채소, 진달래꽃까지 전의 재료로 무한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해외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한식으로 바로 전을 꼽고 있죠. 빅토리아 시크릿 전속 모델로 유명한 네덜란드 출신의 모델 산느 플루트도 고향 음식보다 전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절 음식으로 즐겨 먹는 전은 살찌는 음식으로 유명하죠. 빅토리아 시크릿 란제리쇼에 올라가는 자격은 수많은 글로벌 모델들의 꿈이 될 만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엄청난 관리가 필요한 모델계 최고의 위치를 말하는데요. 그만큼 최고의 모델로 손꼽히는 산느 플루트가 어떻게 전을 즐겨 먹게 된 것일까요? 산느 플루트는 강박에 가까운 몸매 관리를 위해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모든 모델들이 동경하는 최고의 런웨이 빅토리아 시크릿 무대에 섰지만 건강은 치명적으로 나빠졌습니다. 늘 머리가 아팠고 귀에서는 인형이 들렸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쓰러지는 날도 많았습니다. 거식과 폭식을 반복하며 섭식장애를 보이던 그녀에게 그녀의 친구 제시는 한국 요리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그녀가 넷플릭스 시리즈 셰프의 테이블에서 정관수님의 에피소드를 감동하며 보았다는 걸 알기에 친구는 그녀에게 한국 사찰 음식을 먹여 치유를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한국의 클린한 사찰 음식으로 그녀의 몸을 채운다면 건강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요리책을 꼼꼼히 다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넘어 그 속에 내재된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우리는 모두 음식과 고유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몸에 넣는 것과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스님들이 재료, 음식 요리에 접근하는 방식이 매우 흥미롭고 영감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깨끗해지고 정신이 맑아진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정관 스님의 요리를 배우게 되면서 식재료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변했고 요리책을 연구하며 매끼니를 해먹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녀가 만드는 한국 음식은 군더더기가 없고 깔끔합니다. 한국에서 온 재료를 엄선해 구하고 식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려 소박하고 깨끗한 밥상을 차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최근에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 고추장떡을 소개했는데요. 청고추와 홍고추를 듬뿍 넣고 으깬 두부와 고추장을 크게 한 숟갈 넣은 반죽을 조물조물 반죽해 노릇하게 기름에 지져냅니다. 그리고 바삭하고 고소한 전을 실컷 먹으면서도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공개하는데요. 바로 채소를 듬뿍 곁들여 나물처럼 무쳐 많은 양을 전과 함께 먹는 것이었죠. 그녀는 이 한 접시를 완전한 채식주의자의 면역 강화를 위한 최고의 음식이라고 소개합니다. 산느 플루트가 소개한 한국 음식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고 정말 기가 막혀요. 놀랍도록 다양한 맛입니다. 한국 사찰 음식이 내 입맛에 다소 순한 맛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확실히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이 영상은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 같아요.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조합의 참신한 레시피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죠.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외국인들 중에는 특히 전에 주목하는 전문가들도 많은데요. 넷플릭스 다큐 시리즈 소금, 산, 지방, 불을 제작한 미국의 셰프이자 푸드 칼럼니스트 사민 노스랏은 뉴욕타임스의 김치전에 대한 푸드 칼럼을 실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사민 노스랏은 한식, 특히 김치전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이 칼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바삭한 김치전, 정말 재미있는 맛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자신이 단골 한식당에 갈 때마다 겨울에는 보글보글 끓는 채로 나오는 순두부찌개를 여름에는 비빔국수나 비빔밥을 먹곤 하는데 계절과 관계없이 꼭 김치전을 에피타이저로 식사를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민 노스랏은 김치전이 그토록 거부할 수 없이 맛있는 이유에 대해 김치가 맛있어야 가능하다는 것과 감칠맛의 비밀이 바로 손맛이라고 말해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이처럼 세계인들은 한국인의 손맛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캐나다 밴쿠버에는 한국전 전문점들이 속속 문을 열고 있고 영국 BBC는 요리 특집 코너에서 바삭한 한국식 채소전을 소개합니다. 구독자 160만 명을 가진 호주 유명 셰프 마리온 그레스비는
전을 자주 만들어 인기를 얻었는데요. 6가지 재료가 들어간 채소전을 가장 궁극의 영양 균형을 갖춘 채식 음식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최근 호주의 대표 음식 축제에도 한국 전유리가 등장해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지난해까지 코로나로 인해 행사 준비 중에 취소가 거듭되면서 큰 아쉬움을 남겼던 굿푸드 앤 와인쇼는 올해 몇 해 만에 대면 행사를 재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호주 최대의 음식박람회 명성답게 약 2만 5천여 명의 호주인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식의 인기를 증명하듯 현지인들은 한식 테마를 요청했습니다. 박람회의 하이라이트인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한식 마스터 클래스가 진행됐는데요. 일정에 포함된 총 12회의 한식 수업이 오픈하자마자 마감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현지인들이 쉽고 간단하게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김치 마스터 클래스, 여러 가지 한국 음식의 기본이 되는 발효에 대해 배워보는 발효 마스터 클래스,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전 마스터 클래스 등 여러 한식의 기본을 배울 수 있도록 진행됐는데요. 김치를 직접 만들어 먹고 싶어 했던 현지인들은 쉽고 간단하게 집에서도 만드는 김치에 호응했고, 또한 자신의 기호에 맞도록 김치를 숙성시켜 깊은 맛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자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발효가 잘못되어 김치를 망칠까 자신 없어 염려하던 현지인들은 1년 된 묵은지를 이용한 김치볶음밥 요리에 완전히 열광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김치 수업과 연결점이 있는 발효 수업에서는 김치 양념과 김치 주스 만들기를 배웠는데요. 행사를 진행한 샤론 플린은 한국 식재료에 대한 깊은 지식을 참가자들과 함께 나누며 호주인으로서 자신의 시선으로 이해하고 바라본 한식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나갔습니다. 샤론은 김치를 다 먹고 남은 국물을 버리기 아까워 김치통에서 바로 걸러 병에 담아 김치 주스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김치 국물을 소중히 하는 만큼 김치와 김치 국물의 다양한 활용법으로 김치 주스에 보드카나 소주를 넣어 만든 칵테일, 김치 토스트, 김치 국물 수프, 샐러드 드레싱, 각종 양념에 섞어 사용하는 등 김치의 세계화를 체감하게 했습니다. 직접 김치 주스를 시음한 참가자들은 모두 맛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전 마스터 클래스였는데요. 그동안 참가자들은 전이나 부침개를 만들고 싶어도 부침가루가 없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밀가루, 전분가루, 물의 비율을 맞춰 반죽을 손쉽게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나 한국 간장을 사용한 소스에 채소전, 새우전, 김치전을 찍어 먹어본 현지인들은 맛이 두 배는 업그레이드 됐다며 한식 맛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세계인들의 김치에 대한 관심은 김치볶음밥으로 김치전으로, 김치찌개로 다양한 변화로 이어져 한식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치뿐 아니라 다양한 한식의 종류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됩니다. 섣불리 퓨전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식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기반을 지켜나갈 때 진정한 의미의 한식 세계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끼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